광주를 갔는데 준혁이는 대형이 옆에 앉아라. 와, 뭐 소리 나는 거예요? 아무도 없고 막 나가 싸우는 거예요. 빵 집어 던지고 배드락 한번 던지고 그랬어. 그 LG 때 진짜 팬 사랑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야구장 출근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그게 식사 시간이었어요. 이제 트레이너나 네. 무슨 코치님들이나 야. 현장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 선물 해주시는 거예요. 네, 도시락. 그게 한 몇 봉지씩 이렇게 들고 이제 평상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었죠. 운동 시작하기 전에. 와. LG 때는 정말 그랬었어요. 그 형들이 네. 대형이랑 저 오기만 기다려요. 그러면 이제 과자랑 먹을 거 이제 막 다 같이 먹을 거. 디저트까지 다 돼 있어요, 그냥. 네. 진짜요? 네. 그랬었어요. 와.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이 이렇게 많이 받아오시면은 내가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약간 이런 경쟁심? 아, 대형이 지금 많이 받았네. 약간 뭐. 아니, 우리 둘이 그런 건 형이랑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님이랑 다른 직원들이 조금 약하잖아요. 오늘은 무슨 당연하다는 식으로 이래요. 아, 오늘 뭐야? 네, 조금 없을 수도 있잖아요. 아, 안타 좀 더 쳐야겠네. 아니 그분들 진짜 웃긴다. 아니 주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진짜 그랬어요. 당연하다 아니, 생각하니까. 아니 심상선수, 아니 심창위원회 예를 들어서 막 옆에서도 막 놀릴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 아 대형이는 오늘 뭐 이만큼 받았는데 너 오늘 왜 이렇게 없어? 막 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선수들이? 선수들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아, 연패할 때 안 들어오더라고요. 골물 뻔했어요. 아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좀 손이 가벼우면은 네. 들어가기가 좀 미안해. 와 진짜 웬만한 연예인들 안 부러우셨겠어요 두 분은. 아 정말 고마웠죠.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받아오면 형들이 야 너 샀지 네가. 자기네들도 형이 딱 와서 딱 야 네가 샀냐? 그때는 막 전지훈련 같은 데 가잖아요. 그러면 뭐 이렇게 형 방이나 제 방이 거의 편의점이에요. 팬들 컵라면 이렇게 쫙 서 있어요. 아니 전지훈련 뭐 이런 거요? 많이 보여요 팬들. 아 팬분들이 그, 거기까지 네, 일본까지. 아니, 역대 놀랐죠. 스토킹에 게스트 모여서 이렇게 팬 이야기를 많이 한 적도 있어요. 아, 맞네요.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, 우리? 아니. 김상수 팬 두 명 있다고 했어. 오주원하고 기억에 남는다고. 자기네 팬을 잊을 수가 없다고. 두 분 계시기 때문에. 두 분 계세요. 제 팬이 저한테 두 분 계신데 한 분도 그동안 너무 쑥스러워서 팬인 척을 못했던 그 이게 무슨 내용이지? 그동안 내가 야구를 못해서 부끄러워서 내 팬이 아니었다라는 건가.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벤치 클리어링 첫번. 근데 저거는 되게 오해 소지가 많았죠. 이거 일단 영상부터 좀 볼게요. 저게 수창이 형도 있었나? 난 이 경기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. 아 진짜요? 저거는 근데 언급하기 어렵다. 왜? 언급하기 어렵죠. 나 피해자야 저거는. 일단 여기서 못 맞는 거 나와요. 못 맞는 거 나와서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지는데 일단 참았어. 근데 전날 경기 전부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어요. 그리고 지금 공기가 차가웠어요. 그 서로 그 전날 경기부터 이게 뭔가 조금 오해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. 이게 전날 2루에서 사인 훔쳤다 보이고 뭐 그런 예. 근데 저 시즌 때뿐만 아니고 저 때 아마 사인 훔치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요. 이때 심청해 훈련도 있었잖아요. 왜 기억을 안 하면 저 때 배고파서 봉준군이랑 락커 뒤에서 왔어. 빵을 겁나 먹고 있었어요. 야 배고프니까 빵을 갑자기 와 뭔 소리 나는 거예요? 아무도 없고 한참 먹다 이게 뭐지? 야 한번 나가볼까? 아무도 막 나가 싸우는 거예요. 빵 집어 던지고 준군 형이랑 뭔지도 모르고 저거 봐 준군 형 뒤늦게 나와가지고 막 그러게 막 뭐야? 빵 먹다가 지금 막 빵 먹다가 지금. 근데 전날 스코어도 이미 벌어졌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. 아 그런 게 있을 거라고. 느낌이 있어요. 아니 이게 사인을 뭐 전달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 전에. 그것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가 임준혁 선수가 뭐 통화하면서 너 뭐 조심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. 아니 준혁이도 처음에는 그걸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복학을 해서 제가 한 살 나이는 형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동기이고 친구인지 알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처음에는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래 서로 뭐 그렇게 잘 풀었죠. 아니 시간이 지나서 막 돌고 돌아서 나중에 같은 팀 유니폼 입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를 갔는데 회식 자리에서 이제 형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
준혁이는 대형이 옆에 앉아라. 제가 2014년도에 팀을 옮겼잖아요.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소주 한잔 먹고 늦게까지 먹고 거의 다 풀었죠. 그 뒤늦게 또 더 가까워졌죠. 얘들아 한번 걸지 그랬어. 사진 한번 찍고. 얼마 전에 정찬원이 정군이랑 헤드락으로 안 걸어서 그런 거야. 그래서 전화하려고 그랬잖아요. 형들이 전라도 스타일로 해결하래요. 방망이 갖고 잡아 한번 잡아. 아무튼 이때 얘기는 이 정도로. 오랫동안 게시아웃 주시는 거 보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예,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예. 좋아? 지금 좀 야한데. 아니 어떻게 해? 아 좋아. 재밌었어?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아 미안해. 좋아. 아니 이게 왜 미안해요? 좋았었어.